팬들 안녕하세요. 존잘 오늘 존잘이라고 하지 오늘. 오늘 두피가 빠졌나? 하지 살 빠졌는가? 하지. 아이고 또 어린이. 나가연. 뭐야 네 가연이 아니잖아. 나 기영. 오 99인데 여기 왜 100개로 뜨나 뭐고? 오. 야 이거 99에서 막 한 개 그냥 밥을 힘드는 가본데. 누가 99개 한번 더 써봐. 99개 대신 손가락 아홉 개 만들면 안 되냐 하는데 낚시를. 아이고. 게임만 하겠습니다. 기분도. 기우이가 모시겠습니다. 제가 동생이에요. 오늘도 동생님들한테 또 커피 수입 보다 와 막 미치는데. 아 여기 형님들 죄송합니다. 요 꼬순살 꼬순살 그 보도가 유행한 DC 뭐 꼬맹이들은 몰라 그 보도화를 샀는데 근데 찍찍이가 여기 있었어. 여기 복숭아뼈 내가 어릴 때 10kg씩 걸어 댕겼거든. 진짜 뻥이야 이거. 돈은 높고 열정은 가득한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수직했는데도 땡기 가오잡고 뭐 뿌리려고 어이? 완전 꾸둔살 밖에 안 붙어도 안 써진다. 아, 그치만 아직도 그 기억난다. 내 친구가 장난친다고 서로 수고하며 야 이러다가 진짜로 등 놓쳐갖고 그 버렸다 얘가. 짠하지? 근데 얘네들 공방이 있는데 이런 발뒤꿈치 이런 거 이제 썸 타다가 이런 거 보면 살짝 깨나요? 근데 이런 사연을 들으면 안 깨지 않나? 안 깨요? 저는 정탈에서 5만 원 더워요. 나는 갑질이 안 하고 나는 진짜 꾸둔살인데 너무 꾸둬서 난 요런 게 아니거든. 보이지? 얘는 개하나? 근데 뭐 감자깎는 칼로 깎을 수가 있나? 뭐 할 수가 있나? 그냥 사는 게 이거야. 뭐. 냄새는 안 나. 상처다 상처. 뭐? 아니 이건 첫인상이 중요한데 처음 보자마자 괴사된 거 보면 괴사 아니고 꾸둔살이야. 진짜 맨날 가위가 괴사해서 사람들이 다 괴사인 줄 알고 있노. 열대 감 느낀 것 같습니다 형님. 몇 개월 동안 계속 뿜뿜뿜이라고 꾸둔살이라고 꾸둔살 피나고 다시 움직이고 견디고 14살 때 다쳤다고 14살 때예요. 160. 자기가 그 상황이 안 닥쳐보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. 외태 접히는 부분이 거무티티 하십니까 형님? 여기 말이가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서 똥을 겁나 많이 싸거든. 특히 술 처먹은 다음날 6번 7번씩 싸. 똥을 이렇게 싸거든. 이렇게 폼 보면서 여기 이게 맞았잖아. 그래서 여기도 묻었어. 됐다. 아, 이런 거 이런 건지 모르겠다. 얘기야 정말 뭘 똥 묻어. 아 와 한대 뭐야 이거. 어? 식초인가? 겨드랑이 따로 짜가지고 쳐넣은 줄 알았네. 어, 물비빔 색깔 좋대. 일단 여러분들 좀 밥 좀 먹을게요. 푸노 왜 푸노? 습관. 끝. 아, 안 좋겠네. 아씨, 볶아 먹을 거야. 채팅창 리스트 조각채팅 먹을 수 있습니다. 양념 버섯하고 그만 좀 먹어라 이 소떼지 새끼야. 누가 이거 냉면에 고무줄 넣어놨나. 나빠가 이런 시비 걸지 노아래만 거 왜 자기가 왜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? 그냥 난 냉면 시비 냉면 먹는 좋아하는데 왜 계속 시비를 거세요? 사장님 난 사람 좋아해요. 아 뭐가 시장 너무 부렸다. 오이? 알다. 의연함이 모기를 너 먹고 살아야지. 한 두 방 더 물어도 된다. 팔꿈치 복감에 너를 흥했나? 팔꿈치 너 누렀잖아. 하얗다고? 비비바로가? 근데 거짓말 아니고 내 친구 다 회색이래. 문차이 뭐 성미 햄버기. 뭔 지금 내 친구는 왜 다 회색이냐? 뭘 감염이고 내가 뭐 속주가 팔꿈치 유륜이 와 있노. 홍석천 자기까지 개새끼라고 왜 꼬한 얘기를 차고 있는 거야. 개새끼가 이제 불을 뜯어불러. 나는 병이에요 여러분. 연병은 네가 연병이다. 때리는 거랑 상관없거든. 아 싸는다. 병이 아니고 차이터 때문이라고. 뭔 차이터 보도화 때문이라고. 왜 도대체 몇 번을 말하노. 보도화 DC 보도화 몇 개월을 이렇게 쓸렸다고 걸으면서 꾸둔살이라고 꾸둔살.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. 뭐 외국인들 들어와 있나. 꾸둔 굿 꾸둔 뭐지 이게.
굳은 살. 아니 해비가 다른 게 아니고 헬스 옛날에 했잖아. 주짓수 하고 하면 그럼 뭐가 생기노? 근육 말고 이게 피부가 딱딱해지는 걸 뭐라 하노? 굳은 살. 그냥 굳은 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, 맞지? 근데 굳은 살이 맞죠? 이유. 굳은 살? 어. 근데 너를 굳은 살이라 감? 안 모르면 굳은 살이라고 하는데. 오케이, 알겠어.